8000K라 하면 지금 이게 그 뭐냐 CPU 사용량이 그런 좀 많이 많이 올라가요. 지금 그 메모리 사용량 큰 차이가 없거든. 메모리 있는 사용량에 큰 차이가 없는데 약간 이제 여기서 한번 브라우저를 열어보면 CPU 사용량이 그냥 녹색으로 그냥 그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냥 넘어가기는 하네요. 그래서 한번 그냥 그 중고 그래픽 카드 한번 좀 모르겠어. 지금 제가 일부러 60프레임에다가 한번 그 최고 사양 그 그냥 그래 비디오 인코딩 최고 사양을 한번 쫙 올려보고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사양을 최고 사양을 올려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 이젠 그냥 그 모르겠어. 그런 그래픽 사양 최고 사양을 올리고 한번 그냥 방송해 보려고. 이게 GTS 그 250? 그걸로 이제 맞춰놓고 방송을 했었는데 이젠 약간 그런 그 CPU 사용량 이런 걸좀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제 GTX 750을 그 질렀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그냥 이제 앞으로 그냥 8000K 맞춰놓고 그냥 방송을 할게요. 8000K 맞춰놓고 방송 켜놓으면 내가 지금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리스트를 한번 봐야 되겠다. 아프리카 TV. GTX 750이 그 결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 알림에 떴어요. 여기 이제 그런 알림 떴었고요. 근데 그렇고요. 한번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이 어떻게 뜨나 이걸 좀 한번 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그 뭐시냐? 한번 뭐 빠져들 만한 방송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방송 정보 한번 좀그 뭐시냐 지금 제가 그 뜨고 있는 그런 방송 사양에 대해서 한번 그냥 여기 한번 쫙 그냥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방송은 되는데 약간 이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치 내가 들어왔으니까 뭐 내가 매니저가 됐겠지. 뭐냐 놀래라. 됐고요. 잠깐만 한번 좀 테스트 좀 해볼게요. 원본 화질로 한번 이거 태블릿 한번 지원되지 않는 기기. 알았어. 하여간 뭐 딱히 뭐 버벅거리고 뭐 그런 거 없죠. 지금 제가 일부러 8000K로 켰는데 그 뭐냐 한번 그냥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방송을 한다 약간 이제 그런 좀 우리가 CPU 사용량이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모르겠어. 지금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그래픽 카드를 좀 껴보고 좀 문제가 없으면 이제 좀 약간 그 성능을 좀 내리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할것 같아요. 자, 한번 이제 이 상황에서 아프리카 TV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프리카 TV 들어가서 뭐냐 로그인
뭐좀 모르겠어. 성능이 좀 많이 올렸는데, 아, 올드스쿨 5기 학생 모집하네? 생각 좀 해보고. 뭐냐, 이 1080p라는 거를 강조를 해주기는 하는구나. 4000K? 4000K? 판사님 어서 오세요. 지금 뭐 방송이 뭐 끊기거나 그러진 않죠, 지금은. 왜냐면 한번 제가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그 뭐냐 이제 어차피 지를 건데 제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그 이미 결제는 했어요. 이제 내일 이제 배송을 그 시작을 하는데 중고를 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현재 신제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잖아. 지르는 뭐냐, 결제는 한 요즘 한 7만 원대예요. 보통 좀싼게 7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샀고요. 그요 제가 이제 뭐냐, 지금 딱히 그런 게 없구나. 1030 세서가 7만 원이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의 메인보드에서는 지금의 메인보드에서는요, 더 비싼 거를 껴봤자예요. 더 비싼 걸 껴봤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니, 메인보드가 그거를 커버를 못해요. 응? 그냥 1030이 생각해봐요. 아니,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고 하는데 메인보드가 굉장히 약간 옛날 세대예요. 이게 그 CPU가 약간 그 i7형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규격을 그못 따라가요. 현재 그 메인보드로. 일단은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그렇게까지 고사양 게임을 딱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내가 뭐냐, 어디 뭐 잠입해가지고, 우리 매니저 어서와요. 요즘 이제 닉네임 그냥 이름으로 쓰는 것 같은데, 하여간 내가 이제 오버워치처럼, 어디 뭐 건물 뒤에 숨어가지고 뭐총 쏘고 뭐 그런 게임을 내가 못 하거든요? 내가 그런 게임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굳이 일단 그런 게임 성능급의 PC를 맞출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 PC에 깔려있는 게임 중에서 가장 최상의 성능이 필요한 거는 스타크래프트 2예요. 그 이상의 초고사양 하는 게임이 없어.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2면요, 오버워치하고 성능이 비슷해요. 오버워치하고 약간 성능 사양이 비슷하게 들어가요, 스펙이. 그래서, 아, 그래요. 좀 이따 다시 와요.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PC 자체의 환경이 굉장히 딸려요. 일단은 그리고 CPU가 그렇게 고세대가 아니에요. 이 CPU가 보면 일단 CPU가 그럼 고세대가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어. 좀그 약간 좀 업글을 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요즘 CPU는요, 내장 그래픽이 다 있어가지고 굳이 뭐냐 게임 방송 할게 아니고 캠방을 할 거면 그냥 프릭샷에서 퀵싱크 기능 써서 뭐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니요, 이거 메인보드에서는 750까지가 인식 권장이에요.
750까지가 750 시리즈까지가 그런 그 커버할 수 있는 그 인식권장. 그 이상으로 가면요, 오히려 그래픽 카드를 뭔가 그런 성능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없어.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모르겠어. 지금 CPU 자체가 그렇게까지 그 최신형은 아니어가지고 좀 이제 뭐냐, 나중에 좀 부분 그런 부품을 약간 좀 그런 바꿀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발전을 하는 거지. 왜냐면 그리고 일단 내가 모든 부품을 한 번에 다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내가 뭐 배틀그라운드를 할 것도 아니고, 배틀그라운드 저 그런 류 게임 못해요. 제가 실력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일단 그런 것 쪽을 할 실력이 안될 뿐더러,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거잖아요. 방송용 PC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하고 약간 다른 게그 게임 쪽으로만 특화를 해서, 그러니까 PC방에서는요, 굳이 i7까지는 아니고 PC방은 i5로만 맞춰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PC방의 PC들은 오로지 게임을 하기 위해서만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약간 게임 스펙을 약간 그런 최고급 사양으로 할 정도 맞추는 거면 굳이 i7 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방송용은 i7이 필요하거든요. 프로세서가 i7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요 옆에 있는 요 노트북도요, 이게 삼성 노트북 9인데, 그 이거는요, 일단은 노트북 자체 스펙으로는 고급이에요. i5에다가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어서 여차하면 이거 갖다가 퀵싱크 써서 방송을 해도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제가 요 쓰고 있는 프로세서는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뭐냐,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그 CPU예요. 해가지고 그 일단은 이제 메인보드하고 CPU도 나중에 바꿀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당분간은 요 PC 케이스를 그냥 계속 쓸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게 좋겠지만, 제가 이제 좀 부품을 좀 보, 그, 부, 부품을 이제 좀 보충해야 될 부품들이 아직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일단은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GTS 250에서 GTX 750 시리즈로 가면 상당한 업그레이드예요. 상당한 그 업그레이드고, 제가 일단은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결심한 이유가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모니터가 FHD 모니터예요. FHD 모니터인데 그 동영상 파일을 재생을 할 때요, FHD 30프레임까지는 좀 정상적으로 재생이 돼요. 그런데 FHD 60프레임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이 안 돼요. 지금은 뭐냐, 지금 여기 그 그래픽 설정이, 그 프릭샷 그 뭐냐 비디오 설정이 있어서 지금 제가 비디오 인코더를 그 제가 품질을 최상으로 맞춰놨거든요. 그 인코더 품질 최상으로 맞춰놓고, 그래서 지금 한번 8000K를 틀어놓고 그 어디까지 갈수 있나 한번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다른 거를 안 켜면 제가 이거 8000K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i7 같은 경우는 이런 8000K로 방송을 해도 이 정도 좀 커버가 되는 그런 이제 그 방송 그런 CPU이기 때문에 그 램도 원래 4기가밖에 없었는데 제가 램을 지금 뭐냐 어차피 램은 DDR3밖에 안 껴지는 메인보드예요. 이거는 DDR3밖에 안 껴지는 보드여가지고 그 어차피 뭐 뭐냐 그리고 DDR4 카드는 엄청 비싸다면서요. 그래서 이거는 16기가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 지금 8기가까지 껴놨어요. 그래서 8기가까지 껴놓으면 웬만한 그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메모리는 지장이 없고 이제 지금은 이제 CPU 사용에 너무 그 집중이 돼 있는 거를 그 그래픽 카드를 그 GPU가 있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 이제 뭐냐 이 CPU 사용량이 지금 한 60%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CPU 사용량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이제 그래픽 카드 인코딩을 시키면 그 뭐냐 아프리카 TV 그 네, 뺨 때린다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TV의 그 방송 프로그램들은요 그 GTX 시리즈의 그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이게 GTX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 꽂으면 약간 이제 그 뭐냐 CPU의 부담을 많이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냥 이 제 규격에 맞는 그래픽 카드를 지르는 거고요. 요 규격은 솔직히 1080 이런 거 못 끼죠. 1080 이런 건 뭐 꿈도 못 꾸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있는 스펙 정도에서 맞출 수 있는 그래픽 카드로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보드가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그 이거보다 조금 높은 그래픽 사양 한 GTX 한 뭐 그 뭐 970, 980 뭐 그 거기까지는 뭐 그 이거예요. 여기 보면 그 뭐냐 이걸로 결제를 했는데 여기 그 뭐냐 그래픽 카드 그 쿨링 팬 그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네 기가바이트 거 아니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GTX560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메인보드가 잠깐만 내가 좀 그 잠깐만 좀 하나 뭐 보여줄게요. CPU지가 여기 아 폴더가 여기 없구나. 이거를 열어야 되네 결국은. 문서 아니 다운로드 아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거 아니에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거 아니야. 그렇구요. 지금 이거거든요 내가. 잠깐만 알았어 업데이트 좀 그만해. 자 화면을 이거 이씨 카톡을 켜놔가지고 지금 이거거든요. 그 이건데 메인보드가 에이수스 건데? 메인보드 에이수스 거. 그 PCP OOD.
하여간 뭐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걸 쓰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아 이게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PC를 제가 내 돈으로 산게 아니고 원래 조금 기증을 받은 거예요. 기증을 받은 거여가지고 원래 기증을 받았을 때그 램이 2기가짜리 두개 가지고 4기가 껴 있어 4그 4기가 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GTX 250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단은 그 뭐냐 제 형편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요. 제 형편에 맞춰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단은 램이 8기가니까 어느 정도 램은 좀 버텨 볼 거고 이제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 할게 없어서 약간 좀 여유를 부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램 카드를 한 이제 16기가까지 한번 맥스로 그 맥스를 16기가까지 낄수 있대요, 램을. 그래서 16기가까지 쫙낄 거고 하여간 이게 그아 이게 6세대 거예요? 이게 6세대 건가? 그러면 이게 그 방송 권장 사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권장 사항 다그 i7 6세대 이상으로 그아 이거 1세대라고? 근데 1세대 건데 완전히 그 쓸만은 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 모르겠어. 메인보드에 또 CPU 바꿀 거면요. 어차피 CPU 사면 그 뭐냐 어차피 나는 기껏 그 토크 방송에다가 그리고 제가 뭐 게임 방송을 그렇게까지 뭘 많이 할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뭐 게임을 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게임을 하고 싶어도 가끔 뭐냐 아니에요. 이게 최소가 아니고 그750 이상이 권장이에요. 램 8기가 이상에다가. 그래서 CPU 빼고는 다 권장급 이상으로 그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CPU도 바꾸긴 해야 되는데 뭐냐 CPU 한 6세대급까지 근데 좀 많이 비싸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낄수 있는 메인보드에서 그이낄수 있는 메인보드가요. 약간 그거지 않아? 그낄수 있는 메인보드 중에서 그 최상의 CPU로 낄수 있는 그 조합이 있지 않나? 약간 그거는 솔직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CPU 교체하는 거는 윈도우즈 다시 깔아야 되잖아요, 거의. 아, 더 뒷세대를 낄 수가 없구나. 어쩔 수 없네. 결국은 메인보드를 바꿔야 되네. 메인보드하고 CPU를 한 번에 바꿔야 되네. 윈도우즈 다시 깔고. 하여간 문제네요. 어차피 그 메인보드 바꾸 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최대잖아. 그래서 뭐냐 i7 한 7세대까지 한번 아 성능 차이 별로 없다고? 근데 비싸죠. 비싼 게 문제잖아. 내가 뭐
캐비레이크 7700뭐 이런 것까지는 지금 내가 비싸서 못 사요. 그것까지는 비싸서 안 되고. 라이젠은 알아고? 아 근데 방수 그 인터넷 방송하는 쪽으로 그 라이젠 쪽은 솔직히 좀그잘안 쓴다고 하던데. 하여간 잠깐만 쇼 완전체 말고 아는 사람만 쓴다고? 7세대는 지금 비싸니까 6세대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자. 6세대도 근데 비싸네. 참네. 6세대도 비싸 이게. 어우. 6세대도 한 40 몇만 원대 나는데? 그 정품이? 신품 중에 저렴한 게 라이젠? 어쨌거나 제가 뭐 이제 나중에 진짜 나중에 이제 CPU 교체하고 뭐 그러려면요 아싸리 그냥 다른 데뭐 어디 뭐 대회 이런 데서 상금이나 좀 타가지고 상금이나 좀 타서 한 200만 원대, 300만 원대의 약간 그런 방송 PC로 약간 지르는 것밖에 뭐 방법이 없겠네. 상금 받은 걸로 PC를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 BJ 골든벨 우승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우승을 못 해가지고 참 이게 속상해요. 골든벨을 우승을 했을 땐 골든벨 상금이 300이었거든. 1등 상금이 300이었어요. 2등은 없었어. 1등 상금이 300이었어요. 그랬으면요. 뭐냐, i7 6세대 CPU에다가 좀 뭐냐, 웬만큼 수준급 그래픽 카드 끼고 웬만큼 한 좋은 모니터 끼고 거기까지 해가지고 방송 장비 좀그 좋게 갖출 수 있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인텔이 똥줄 타는 이유라고? 사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 지금 프릭샷에서 방송을 할수 있는 그 비디오 인코더 최상의 사양으로 맞춰놨는데 그 조금 더 좋은 그 그래픽으로 구현하려면 결국 그래픽 카드를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지금 딱 다른 조건까지 괜찮아졌는데 그 이제 그게 안 되거든. 그 FHD인데 30프레임 동영상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지만 60프레임 동영상이 좀그 제대로 그 재생을 못 받아요. 그 속도를. 그래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바꾸는 거예요. 한 이제 750 시리즈 정도 하면 그 FHD에다가 그 60프레임으로 뭐 이제 동영상을 뭐그 보거나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그런 정도의 선에서는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지금 당장 1060뭐 이런 정도의 모델까지는 일단은 끼울 여건이 안 되고요. CPU가 스펙이 안 맞아서 그못 끼는 거잖아. 그래서 그 한번 그아
이거 견 한번 견적 한번 볼까요? 자, 견적. 견적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기가헤르츠에서 좀큰 차이가 나네. 기가헤르츠에서 큰 차이가 나네요. 그 라이젠 5 1600하고 i7 그 7700K. 왜냐면 이 기가헤르츠 차이가 좀그 크잖아. 그리고 일단 라이젠은요, 여기가 없네. 내장 그래픽이 없잖아요, 요즘. 요즘 인텔 CPU들이 그 내장 그래픽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제 고성능 그런 게임 이런 걸할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그 내장 그래픽 있는 걸로 껴가지고, 뭐냐. 그래서 그 메인보드 잭에 그 모니터를 낄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출 수 있다는 거야. 내장 그래픽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라이젠 자체로는 그 가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절감은 할수 있겠지. 하지만 결국은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또 껴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뭐냐, 고성능 그래픽 작업을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라이젠을 사게 될 경우. 그러니까 진짜 이제 나처럼 뭐 BJ나 뭐 게이머들 말고 진짜 약간 블로그 정도 할 사람들만, 그 블로그 정도 할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살 경우는 오히려 라이젠을 사게 되면 다른 그래픽 카드를 또 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지. 거기서 약간 모순이 생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난 김에 해보고 싶었던 짓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자, 여기서 한번 여긴가? 다나와닷컴? 여기 한번 그 다나와에서 한번 그 꿈의 견적을 한번, 왜냐 내가 진짜 우리가 할수 있는 진짜 끝판왕, 돈이 있으면, 물론 돈이 있다면 말이죠. 돈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맞춰보고 싶은지 한번 견적만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서 PC를 한번 견적을 전문가용, 당연히 전문가용이지. 하이엔드 튜닝 이런 거는 전문 디장용, 영상 음향용, 3D 설계용 쿼드로, 서버용 워크스테이션. 당연히 BJ들은 영상 음향용이겠죠. 자, 전문가용. 고해상도의 영상 제작 및 편집, 고품질의 음향 작업까지 고사양의 영상 음향 작업을 주로 하는 전문가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 말고 한번 진짜 견적으로 한번 해보자. 실시간 PC 견적.
견적 내기. 자, 한번 이제 골라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못낄 가능성이 크겠지만. 자, CPU, 인텔, 브랜드, i7 7세대고, 진짜 최상의 시리즈는 코어 X죠. 소켓 그런 거 없고, 연산체계 64비트. 스레드? 뭐, 제일 많은 거 보일. 최상의 조건. 한번 돈이 있다면, 우리가 돈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맞춰볼 수 있는 가장 비싼 거를 한번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어요. CPU. CPU만 126만 8528원짜리가 있어. i9 7900X. 최근에 나온 거네, 이게. i7부터, 이제 i9이 있구나. 선택. 아,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야? SNS로 시작하기. 오, 다행히 페이스북 로그인이 있구나. 지식 테이너 김승우. 됐어. 로그인했고요. 한번. 근데 여기서 옵션은요, 기본 조립 더하기 1년 전국 무상 방문 출산 AS 프리미엄 조립 더하기 기본 조립에는 부팅 테스트 바이오스 세팅이 있고요. 프리미엄 조립에는 케이블 타이 선정, 부팅 테스트 바이오스 세팅, 출장 기사 선배정, 그리고 배송 사고 확인 시 해당 상품 선출고 이런 건데, 자, 최상의 아주 최상의 조건을 한번 맞춰볼게요. 인텔 코어 X 제일 비싼 거 선택 갔고요. 메인보드 인텔 CPU용 세부 칩셋 됐고, 메모리 종류 DDR4, 메모리 순로 5개 이상, 메모리 용량 128 이상. 그리고 M.2 4개. 그 M.2가 뭔지 아시죠? 그 M.2 뭐냐? 사타 케이블로 그 디스크 드라이브 끼는 게 아니고, 사타 케이블로 그 디스크 끼는 게 아니고, 메인보드에 SSD를 약간 램 카드 칩처럼 낄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생겼어, M.2가. 그리고 그래픽 출력. 후면 단자 USB 3.1 당연히 USB 3.1이지. 자, 네트워크 사양 기가비트 랜 없구나. 아, M.2를 옵션을 선택하면 없구나. VGA 연결, 여기를 뺐고. 그래픽 출력, 후면 단자, USB 3.1. 네트워크 사양, 10기가 랜.
자, 메인보드 ASR FATL1TY X299 프로페셔널 게이밍 i9 에즈우인 선택. 이 메인보드가 63만원짜리예요. 이 메인보드가 63만원. 지금 CPU하고 메인보드만 골랐는데 190이야. 자, 메모리. 디디아4 사용장치, PCO, 패키지, 방열판 포함. 디디알4, 8기가 곱하기 2개. 8기가짜리를 2개 세트를 준다는 거네. 잠깐만. 그러면. 자. 하나, 둘. 메모리는 총 그, 네 개 껴는 거예요. 이게 258만 5천원. 자,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칩셋, GTX 타이탄. 3만원? 이미 여기까지 480이야. SSD? SSD 제일 큰 거? 헐, 이거 미쳤다. 내장형 PCIe 카드인데 6.4TB로 3천만원이야. 미쳤다고? SSD는 삼성으로 가지 뭐. 내장형. 그리고 여기다 M.2를 붙여야죠. M.2를 950 프로. 90 프로 그 그치 이거 2테라 이거 내장 2테라 그리고 하드 하드는 이제 테라짜리 엄청 큰거 있어요. 그 제품 분류, PC용, 디스크 용량 이상. 자, 12테라짜리. 골랐지? 그리고 ODD 블루레이 레코더 자, 블루레이 레코더 되는 거 패키지 형태 블루레이 레코더 되는 걸로 한번 이거 아 포터블 말고 내장형
아, 채팅창, 아, 모범생이며? ODD 일단 골랐고, 케이스. 자, 케이스. 케이스는 제품 분류, 케이스 크기, 빅타워, 지원 파격, 보드 규격, SSD 전용 베이, 그래픽 카드 장착, CPU 쿨러 장착 됐고, 와, 뭐 이런 것만 뭐그 컨트롤 3면 강화유리, USB 3.0 사면, 나는 USB 3.0으로 올 거야. 자, 됐고. 파워. 사실 600W면 되긴 하는데, 자, 600W. 이거 가자.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는 개인 취향이잖아. 뭐, 뭐냐. 그냥 키보드는 그냥 쓰고 싶은 거 그냥 아무거나 뭐 고르면 돼요. 키보드 형태. 인터페이스. 키보드 콤보가 있어? 한번 골라보자. 아니다. 로지텍 가자. 로지텍. 그리고 무선 말고 게이밍. 네, 타이거스맨님 어서 오세요. 로지텍 지프로 게이밍 키보드. 자, 그리고 마우스 역시 로지텍. 그리고 게임용. 502. 네, 어서오세요. 네, 뭐 지내는 거뭐잘 지내죠? 사운드 스피커. 스피커는 저는 뭐 굳이 안 쓰니까. 사운드 카드. 스피커 채널 됐고, 크리에이티브 사운드 블라스터 이거 가고, 네. 그리고 모니터. 모니터는, 우주의 기운이 기아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맞아, 기아 이제 내일 한번더 이기면 끝나죠. 화면 비율. 해상도 당연히 4K죠. 아, 없어. 아, 내일 끝날 것 같아요. 최소가 16대 9겠지만, 요즘 모니터는. 근데,
해상도를 한번, 그래, 4K 이상 한번 가보자. 한번 4K 이상. 아, 이거구나. 근데 잠깐만, 이거 모니터는 두개 골라야 되잖아. 하려면 그러지 말고 화면 비율을 짜잔. 32:9. 32:9 하나면 돼. 지금 상황에서는. 32:9 하나면 되고. 소프트웨어? 윈도우즈 10? 프로지, 당연히. 윈도우즈 10 프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렇게 설치하고, 헤드셋 없고, 쿨러인 튜닝? 이거 할까 말까?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고 있어요, 지금. 리더기. USB 3.0 지원되는 거. 이거. 복합기. 복합기. 잉크 포함. 레이저 복합기, 컬러 출력 되는 거. 짜잔. 컨트롤러. 막 이런 것도 다 사. 이건 없어도 되겠다. USB 포트는. 케이블. 없어도 되고. 제품 분류. TV 카드. TV 카드 이거고. 그리고 영상 편집 장치가 있어? 됐고. 스카이 디지털 슈퍼캐스트? 현재는 로저 버나디나다가 가능성이 높아요. 슈퍼캐스트. 그리고 추가. 아, 하드 미포함이야? 하드 미포함이면 왜 이리 비싸? 그럼 됐어. USB 됐고. 공미디어는 뭐지? 아, 소모품. 됐다. 여기까지 견적 나왔어요. 8자리다. 여기까지 8자리. 한번 판사님이 견적 짜본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온라인 견적서. 아니요.
뭐 쿨러 튜닝 뭐 이런 걸 맞췄어? 그래서 아이 정도 맞췄다고? 근데 이제 이건 사실 그거예요. 진짜 맞추고 싶은 최상의 조건을 한번 맞춰본 거야. 자, 그런데 한번 현실적으로 다시 견적을 내볼까요? 자, 다시 우리가 진짜 그 방송으로 그 하고 싶은 그런 그 현실적인 그 견적 한번 내볼게요. 아, 그게 현실적으로 된 거예요? 아니, 왜냐면요, 제가 이걸 해보고 싶었던 거는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에서 그 쿨앤조이라는 그 뭐냐 유튜브에서 쿨앤조이라는 그 채널을 운영을 하는 팀이 있나봐요. 그 운영하는 팀이 있는데 그분들 뭐 컴퓨터 그 조립 관련 회사인가봐. 근데 거기서 유튜브에서 그 견적을 냈는데 1700만원짜리 PC 시스템을 그 맞춘 견적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본 거예요. 자, 좀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송 PC를 한번 이제 맞춰볼게요. 아, CPU가 코어 i9인데? 그게 9이다고요? 근데 그거는요, 코어 i9이 나오기 전이에요. 코어 i9이 나오기 전에 그 유튜브로 그 제작이 된 거예요. 그렇고, 자, 7700K 메인보드. 엠디 추천이 좀몇 개가 있네. 박격포 메모리 DDR8기가 하나 둘셋넷 DDR 4개 꽂고 8700K요? 잠깐만. 그러면 CPU 여기서 없는데요? 8700K가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없고요. 자, 그래픽카드는 솔직히 일반인들은 굳이 타이탄까지 안 쓰잖아요? 그래서, 타이탄 X까지는 안 가니까, 그냥, GTX 1080 Ti. 이거 하나 가고. 아, 라이젠 견제하려고 가출시. SSD는, 그냥 뭐, 내장형 그 M.2 하나 일단 붙이고요. M.2 하나 아니다. 이걸로 붙이면 안 되지. 잠깐만. 용량